집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네. 평창 부잣집입니다. 평창 부잣집이라고? 평자 빼고 창부잣집. 아, 창부잣집. 평창부잣집 집인데 창부잣집. 형부. 아니 저 해가 이렇게 들어와요? 예. 주방 넓죠? 이거 주방은 자 여기 거실 보세요. 와 넓다. 아예 다르다 밖에서 봤을 때랑. 오 리모델링 잘했네. 와 좋습니다. 아이고야 도전. 이거 왜 나무로 있는지 알아요? 왜? 이거 위에? 어. 왜냐면은 천장 뚫으면 뭐라고 하니까. 아이고 어쩜 저러. 맞는 말 아닌가요? 아, 든든하네요 든든해. 그래요? 어디? 다행이네요. 천장 뚫으면 하는 게 아니고 여기가 이제 원래는 이제 형광등이 있었을 거야. 아 이게 형광등이야? 그렇지. 형광등을 오래 놔두면은 여기가 자국이 남더라고.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이제 됐는데 센스 있다. 부분적으로. 아, 네. 이거를 맞추려고. 인테리어하고 또 어울리게 전체 리모델링보다 약간 부분적으로 리모델링 팁이 있네요. 어이구 이게 뭐야? 이것 좀 봐요 이거. 아니 내가 안 오게 생겼냐고. 이게 주방이라고요? 말도 안 돼. 이게 둘러 있어요. 뷰가 둘러 있어. 와. 카페야. 왜 좋네. 카페처럼 이렇게 해주세요. 저 만들어놨어 여기를. 아 너무 센데지. 와. 북한산을 조망하면서 차 마시는 데가 굉장히 많죠. 주말에 가면 근데 또 줄 서서 가야 된다고. 그치, 그치. 야. 이거 밖에 나가서 카페 갈 필요가 없어요. 네. 아니, 어떻게 여기다가 이게. 진짜, 아이고. 우와! 아이고. 진짜 한옥이네? 아이고, 냄새 봐. 너무 예스러워. 아, 너무 예쁘다, 집. 몸이 지금 또 들어오자마자 여러 개가 있어. 우와! 부유중주에서 나온 그 한옥집 중에서는 역대급인데요. 와, 너무 예쁘다. 지금 창을 네. 이렇게 지금 다 공사를 하신 거잖아요, 이것도. 그러니까 통유리로 예, 아예 여기는. 답답할 수 있는데 답답하지 않게 창을 다 다시 공사를 하셨네. 그리고 혹시나 추울까 봐 이 이중창을 네. 밖에 하나를 더 해놨어요. 와. 그리고 창문도 다 이중창. 다 이중창. 강독대, 와. 어떻게 항아리 봐요. 저기 보면 다 그림이야, 다 그림. 아, 딱이죠, 뭐. 근데 너무 이쁘다. 저기 혹시 주말에 전통올레 할 수 있나요? 아니, 왜요? 아니, 홍현 씨. 가능해요. 가능합니다, 가능합니다. 네, 그리고 너무 예쁘지. 아, 이 집이 오래되면 뒤틀릴 수도 있고 혹시나 할까 봐 여기 H빔을 지금 다 넣어놨네. H빔 여기 중간에 다 해놨어요. 왜냐면 또 연식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그럼요. 조금 불안할 수는 있거든요. 저 H빔 굉장히 비싼 거 알죠? 그럼요.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요거 펠린 난로라고 해가지고 네. 여기다가 그 아 근데 화목 난로가 주는 것도 따뜻함이 또 있지요. 훈훈하지. 펠릿의 장점은 되게 친환경적이라는 게 장점이야. 그리고 무동력이라서 소리가 없어요.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래도 이거 이렇게 열면 고구마가 있어. 와 대박 아유 어머 이 문이랑 근데 옛날부터 있었던 게 아닌 것 같아. 이 문 구하기 쉽지 않아. 살려면 되게 비싸. 부르는 게 다 값이야. 그렇구나. 잠깐만, 문이 열리는 건가? 어머. 야. 어머. 와, 장을 이렇게 짜. 이거 그릇장. 그릇장. 어머. 너무 이거 옥주모님이 너무 좋아하셨겠네. 나 완전 닭살 돋았지. 아우. 목재 자체 두께 봐요. 진짜.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옥주모님하고 어울려. 이거 다 놓고 간다고 나 진짜 사고 싶다. 옷 돈 주고 내가 사고 싶다. 집주인이 멋쟁인 게 아유, 여기에 간접을 하나 또 달아놨다. 아, 간접을 또 달아놨다. 쓸 수 있다. 은은하게. 그 불이 다 꺼지면 아마 저 H빔 저 사이로 간접을 지금 다 넣어놨어. 다 놨어. 여기 이제 쭉 보면은 이제 석가래만 딱 조명이 딱 나와서 그렇지. 밤에 너무 예쁠 거야. 저게 밤 되면은 분위기가 완전 달라져요. 와. 그렇지. 저기 간접을 다 달아놨어. 그래서 약간 느낌이 있다. 박물관 같은 느낌이 있어. 은은하게. 아, 박물관이요? 박물관 느낌이 있어. 아, 진짜. 네, 여기는 이제 드라마 세트장으로 쓰면 아이 키울 땐 저런 테이블이 많은 것도 안 좋은 게 모서리. 맞아. 부딪히. 저 테이블 싹 가져가요.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. 남는 거.